안녕하세요, 집수리 다루입니다. 이번 영상은 중력 나사 절삭기 파이프 머신이라고 하죠. 이거 절삭하는 거를 좀 이렇게 머신기 저 설명도 하고 머신하는 방법, 그러니까 절삭하는 방법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중력 나사 절삭기 중에서 우리 설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기종이 40A까지 자를 수 있는 파이프, 저기 동력나사 절삭기입니다. 왜냐면 가장 이제 파이프, 그러니까 저기 동력나사 절삭기 중에서 가장 작은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가 설비 작업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많이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하나로도 그냥 가정용 설비 배관은 다 이걸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주로 이제 가스 배관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고, 요 앞에 보이는 이제 이 배관이 이제 관관인데, 이걸 이제 절삭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건 20A짜리인데, 이게 이제 절삭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예. 어차피 이거는 기계가 깎아주는 거기 때문에 기계만 잘 사용할 줄 알면 큰 어려움이 없어요. 약간은 시험장에 있는 거하고 좀, 차이가 뭐가 있냐면, 시험장에 있는 거는 80A나 100A 용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엄청납니다. 예, 넘쳐나요. 힘이 되게 여유로워요. 예, 그래서, 시험장에 있는 거는, 힘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대신, 시험장 가시면, 요 리머와 이 커터는 없습니다. 예, 시험장에는 커터가 없어요. 예, 이건 자동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쓸 때, 이걸로 이제 커터 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일단 저 이거 커터 하는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커터용이에요. 커터, 그 다음에 이건 리머. 리머는 뭔지 아시죠? 깎고 나면 그 면을 이렇게 다듬어 주는 용도로 쓰는 거. 이건 다이 헤드, 가장 핵심이죠. 예, 이게 중요한 거. 다이 헤드 여기는 다이스 날이라고 합니다. 자, 다이스 날이 두 가지예요. 여기선 보이시다시피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인치로 알려드렸잖아요. 이거 와 보세요. 예, 여기에 보이시면 여기 다이스 날 여기가 보이시나요? 예, 이게 2분의 1인치에서 3분의 4인치까지 쓸 수 있는 다이스 날입니다. 예. 그니까 뭐냐면, 15A부터 20A 용.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보이는 게, 1인치에서 2인치까지, 예, 25A부터, 예, 50A까지 깎을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뭐가 틀리냐, 이 차이가. 이 피치가 틀려요, 이 피치. 이 피치란 뭐냐면, 이 나사산의 간격, 이 한산 나사산의 간격이 15A부터 20A 용과 1인치부터 2인치까지는 이 피치 산이 틀립니다. 이 간격이, 이렇게 보시면 이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이 간격은 1인치 이상은 이렇게 간격이 넓다는 게 보일 거예요. 요거는 좁고, 그러면 직접 눈으로 봐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촘촘한데 이제 25A부터는 이제 간격이 넓죠. 그 피치 간격이 15A와 20A는 1.8이고 25A부터는 2.3이에요. 대신 깎이는 나사산 수는 같습니다. 예. 깎는 나사산 수는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깎는 것도 막 깎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현장에서 할 때는 어느 정도 응용해서 그냥 필요한 만큼 거의 깎지만,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정확하게 깎아야 돼요. 왜? 그 사이즈가, 그 삽입 길이가 틀려지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게 깎아야 된다는 거. 그러면 그 깎는 깊이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규격에 이 부속에 삽입되는 이 삽입량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15A는 11mm, 20A는 13mm, 그 다음에 25A는 15mm, 그 다음에 32A는 17mm. 이렇게 다 삽입 길이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삽입 길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절대 삽입 길이는 변하지가 않아요. 삽입 길이는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11, 13, 15, 17, 19 이렇게만 암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삽입 길이를 알면 나중에 이 배관의 구간 사이즈, 구간 치수를 구할 때 그때 응용하시면 돼요. 그거는 제가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마지막 영상에 치수 구하는 방법을 도면을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다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어쨌든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그러면 자 15A, 20A, 25, 32A는 이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32A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15A는 몇 산을 깎아주냐? 8산을 깎아주는 거야. 이 나사 순을 8산. 자, 이거에 8산을 깎아주는 겁니다. 8산. 그 다음에 20A는 9산. 그 다음에, 25A는 또 8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사 산을 깎아주는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부속과 조립했을 때, 이제 삽입이 되면, 그 삽입 길이만큼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남는 거는 한 산에서 두 산만 딱 맞으면, 이 구간 치수가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이거를, 제가 20A를 한번, 어쨌든 이 커터는 시험장에는 없어요. 그리고 쓸 수가 없어요. 예, 네, 사용하면 안 돼요. 커터는 무조건 수동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이거를 한번 기계를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척이라고 합니다. 이거 척. 예, 네, 척. 척은 내 몸 안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쪼여지고, 바깥으로 밀면 이렇게 벌어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요 센터에 이 파이프가 이렇게 정확하게 물려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정도만 쳐주면 절대 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풀을 때도 몸 바깥으로 이렇게 쳐주면 또 풀리게 돼 있어요. 잠그고 풀리는 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너무 또 살살 잠궈도 안 됩니다. 예. 살살 잠그면 이게 머신이 돌아가다가 같이 돌게 돼요. 이게 이거랑 같이 돌게 되면 깎이지가 않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파이프 삽입 길이는 척에 물리는 삽입 길이는 항상 한 주먹 기준이 이렇게 예, 딱 한 주먹 한 주먹이 요 주먹이 요 척에 딱 맞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딱 물리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깎아볼게요. 일단 깎기 전에 한번 커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척을 잠궈 주시고 자 지금부터 커터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들려야 돼요. 소리가 깎을 때는 소리가 좀 납니다. 원이 깎이면 또 소리가 안 나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자동으로 예, 이렇게 잘라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이번에는 자 이거를 예, 절삭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20A니까 인치로 따지면 4분의 3인치겠죠. 예, 4분의 3인치니까 자 일로 와보세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이 다이헤드 여기 보면 아, 이게 핸들인데, 자, 핸들을 보시면, 자, 여러분 핸들을 보세요. 자, 내 몸 안으로 당기면 오므라들고, 밀면 벌어집니다. 자, 이거를 어느 눈금에 맞춰야 되느냐. 잠겼을 때, 여기에 눈금을 맞춰야 됩니다. 이 잠겼을 때. 잠긴 기준으로, 여기에 눈금을 보고 맞추는 거예요. 일로 와보세요. 자, 20A니까 4분의 3인치죠. 그러면, 여기에 눈금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가운데 센터가 길게 있고 양쪽으로 하나하나씩 내 몸 안쪽이 여유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벌어지는 거죠.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예 밀면 쪼 오므라들고 내 몸 쪽으로 오면 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맞출 때 정해서 조금 더 여유를 주는 겁니다. 내 몸 쪽으로 왜? 이거를 한 번에 깎으려고 하면은 야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치수를 주고 천천히 조금씩 깎아 나가는 거예요. 자, 그걸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한 번에 깎으려고 하다가 나사산이 뭉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유 치수를 주고 항상 이 핸들은 내 몸 쪽으로 내려주고 그다음에 자 여기서 일단 돌리기 전에 소음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설명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주면 핸들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고.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바깥으로 나오는 건데 우리가 깎으려고 하면 이제 안쪽으로 깎아야겠죠. 그러면 처음에
처음에 이렇게 보면 이제 파이프에 태워줄 거예요. 태워줄 때 힘을 주지 않으면 절대 타질 않습니다. 파이프에 올라타질 않아요. 요때 힘 조절을 잘해야 돼요. 예. 이 기계 속도와 이 핸들을 잘 맞춰서 태워줘야지만 야마가 나지 않습니다. 예, 이때 가장 힘 조절이 중요해요. 이거는 실제로 이 동력나사 절삭기를 사용해 봐야 돼요. 직접 해봐서 감을 익히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한두 번만 해보면 예,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넣었을 때 여기서 이제 절삭유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절삭유가 나오는 경우는 잘 깎이는 것도 있지만 냉각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절삭유가 나오지가 않으면 바로 이게 뭉개집니다. 야마가 나요. 그래서 오늘 넣고 나면 꼭 절삭유가 나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깎아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은 깎았어요. 아까도 깎을 때 여유를 줬기 때문에, 자, 그냥 보셔도 아마 이거는 부속 삽입이 안될 겁니다. 예, 딱 보셔도, 딱 봐도 많이 안 깎여 보이잖아요. 보세요. 이 나사산이 깨끗하게 잘 깎였잖아요. 예, 이거를 한 번에 깎으려고 하면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자, 어차피 조립을 해도 이게 잘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자, 뻑뻑하죠? 지금 한 바퀴 정도 돌아갔나요?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얼마만큼 깎아야 되는지는 부속을 갖다 가조립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되냐? 절반 이상만 들어가면 돼요. 예, 손으로 돌렸을 때. 절반 정도까지만 손으로 돌렸을 때 부속이 절반 이상만 들어가면은, 제대로 깎인 거예요. 예, 그러면, 자, 이리 와보세요. 제가 분명히 아까, 20A는 9산을 깎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한번 산을 세볼까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아홉 산이 깎였잖아요. 좀더 그러니까 한 산을 덜 깎던지 한 산을 더 깎아도 상관없어요. 한산 차이는. 네, 그러면 이렇게 깎으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또 하나가 아까 이렇게 깎았으면 이 찌꺼기가 나온대요. 찌꺼기가. 그러면 이 다이슨 아래 꼭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음에 깎을 때 뭉개집니다. 나사산이. 꼭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깎았던 그 위치에서 이번에는 좀더 깎아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 밀어줘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 눈금만 더 갈게요. 이렇게 해서 한 눈금 가고 자, 가고 여기서는 그렇게 힘이 많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1차적으로 산이 한번 났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살짝 힘만 주면 산 따라서 자동으로 깎입니다. 자동으로. 네. 중요한 거 청소. 항상 청소가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청소가 기본입니다. 청소가 안 되면 다음에 깎을 때또 뭉개지기 때문에 자 이번에 또 조립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깎았을 때 제가 그랬죠. 절반 이상까지 들어가면 가장 이상적입니다고. 자, 손을 돌렸습니다. 예, 어때요? 절반 들어가죠. 보이시나요? 예, 그러면 더 이상 깎지 않아도 된다는 거. 예, 이제 된 거예요. 예. 이렇게 깎으시면 됩니다. 절삭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 기계가 깎기 때문에 이 핸들 조절만 잘 해주면 되고, 이 나사산이,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깎게 되면 이 핸들을 올리는 이 타이밍을 언제 잡냐. 자, 일로 와보세요. 예. 15A는 이 끝에서 두 산. 20A는 끝에서 한 산. 25A는 끝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깎아주시면, 8산, 9산, 이게 그냥 공식적으로 딱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5A는 끝에서 2산, 20A는 끝에서 마이너스 1산, 25A는 끝까지. 그 다음에 32A는, 플러스 1산인데, 제가 32A는 언급 안 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만 하시면, 조립하고, 치수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 이상으로 동력나사 절삭기 사용 방법과 또 잘 깎을 수 있는 그런 팁을 갖다가 예,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이상 집수리 달인이었습니다.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